안녕하십니까. 소마51입니다. 영화 리뷰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요. 왠지 겁이 나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뭐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냥 영화를 좋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전문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쉬운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댓글 같은 것들이 많이 붙는데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뭐 아직 프로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영화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본 입장을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이제 지금 대본 없이 그냥 얘기를 하고 할 건데요. 앞으로도 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고 영상도 뭐 그렇게 뭐 예고편 말고는 뭐 별로 스틸 사진하고 이렇게 할 거지 뭐 신경 써서 할 건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양해 바라고요. 뭐 좀 더 전문적으로 영상을 멋지게 만드는 분들은 또 따로 계시니까요. 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저는 그냥 영화 중심의 제가 본 관점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크루엘라예요. 자, 크루엘라는 감독 크레이그 질레스피고 출연은 엠마 스톤과 엠마 톰슨. 제가 개인적으로 두 사람은 헷갈리는데 맨날 말을 할 때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출연을 했네요. 이제 앞으로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크루엘라의 친구들 역할인 제스퍼와 호레이스 역이 조엘 프라비와 폴 윌터 하우저라는 역고 좀 낯선 배우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티 역의 존 맥크리 그리고 유명한 배우로는 이제 마크 스트롱이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거 말하기 좀 집사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마로네즈라고 하는 엠마 톰슨 연기하는 인물의 집사 역할이죠. 존 더 빌레라는 역할을 마크 스트롱이 담당하고 있어요. 마크 스트롱 저기 대머리인데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멋진 아저씨 계십니다. 사진 나오면 누군지 금방 아실 거고요. 일단 크루엘라라는 캐릭터는 그 디즈니의 원래 61년도에 나온 클래식 애니메이션 100일 달마시안에 등장하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그런 빌런 중에 한 명입니다. 약간 코믹한 면도 있고 이 달마시안 개들을 가지고 이제 모피 코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패션 빌런이죠. 이 고전 애니메이션들을 가지고 뭐 실사판을 만드는 게 이제 또 90년대부터의 디즈니의 또 시도였는데 비교적 성공적인 영화가 이제 이 크루엘라가 출연하는 100일 달마시안의 실사판이었어요. 96년도에 시사판이 나와서 당시에는 이제 글렌 크로즈가 그 역할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연기파 배우잖아요. 글렌 크로즈가 이제 거의 이제 애니메이션에 구현되었던 크루엘라를 훌륭하게 연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이미 이제 디즈니는 말레피센트라고 안젤리나 졸리가 출연하는 애니메이션 빌런 스토리를 만든 바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안티히어로물처럼 이렇게 구현을 해놔서 이제 속편까지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좀 더 이 사실 크루엘라는 완성도가 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 말레피센트 같은 영화는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런 거고요. 연출자가 괜찮습니다. 이 크레이그 질레스피는 호주 출신인데 19살 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뭐 어쩌다 보니까 영화를 찍게 됐고 뭐 그래서 그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라는 2007년작 영화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인형을 사랑하게 된 남자 이야기고요. 그 영화로 또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국내에는 좀 유명하지 않지만 인도 출신의 사람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게 된다는 밀리언 달러 암 실제의 이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 2014년도에 만들었고 최근작 2017년도에 그 피겨 스케이팅의 문제죠. 옛날에 아주 반칙으로 왕으로 유명했던 토니 하딩의 이야기를 아주 이제 미국의 그 레드넥 그 계층의 그런 정서 그런 막 그런 그 속에서 뒤틀리게 태어난 인물이었던 아이토니아라는 영화를 또 2017년 선보여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크루엘라라는 영화도 뭐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무슨 독립 영화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 이 크루엘라 사실은 이 크루엘라를 두 개의 인격으로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
엠마 스톤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뭐 문제아이긴 했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던 이제 에스텔라. 에스텔라가 이제 엠마 스톤의 아역에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자라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이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이 에스텔라는 이제 런던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냥 우연히 뛰어든 차량에서 그 속에서 이제 이 소매치기 패거리인 그두 소년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제스퍼랑 호레이스라는 인물은 원작을 아시는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 크루엘라 드빌이 이제 불이는 일종의 뭐 하수인 같은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는 같이 성장기를 보낸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자라요. 근데 이제 일종의 그 유능한 런던의 도둑들로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크루엘라는 그 패션적 야심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디자인한 옷을 가지고 이제 사기를 쳐도 본인이 만든 옷을 가지고 이제 뭐 도둑질을 하러 다니고 뭐 호텔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귀부인처럼 위장도 하고 뭐 그런 인물로 큽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스퍼와 호레이스 중에서 제스퍼가 약간 좀더 멀쩡한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스퍼가 이 크루엘라의 꿈을 또 알고서 이 유명한 백화점에 취업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취업을 시켰지만 뭐 특별하게 뭐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그냥 막일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재능을 자신이 갖고 있는 디자인적 재능을 꽃피우고 싶지만 꽃피우지 못했던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역시 또뭐 그걸 말하면 또 영화를 보실 분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능을 발견하게 돼서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인 더 바로네즈에게 이제 픽업이 되는 거죠. 이제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뭐 바로네즈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엠마 톰슨입니다. 엠마 톰슨이 이제 연기하는 건 일종의 당대 최고의 이제 디자이너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배경이 사실 좀 심상치 않은 면이 좀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좀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이 엠마 톰슨이 연기를 하는 바로네즈 밑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착취를 당하는 거죠. 뭐이 바로네즈 일종의 독재자예요. 이 자신의 패션 제국의 독재자고 자신들이 이제 뭐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뭐 그런 캐릭터죠. 사실은 엠마 톰슨이 굉장히 뛰어난 연기로 일종의 사이코패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남작부인이라고 흔히 불립니다. 바로네즈라는 이름보다는 남작부인이라고 흔히도 불리고 있고 뭐 영화 속에 이제 자막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요. 재능을 인정받은 에스텔라, 크루엘라죠 나중에 이제 이두 개의 인격이라는 것도 나중에 설정인데. 에스텔라가 이제 이 바로네즈의 일종의 촉망받는 직원으로 일종의 비서처럼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설정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다 이 설정과도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시대적으로 봤을 때그이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작 자체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만 이야기가 일종의 이 크루엘라 에스텔라의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멘토 멘티적, 그러니까 부정적 멘토 멘티죠. 부정적 멘토 멘티의 설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다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그 주인공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 앤 하스웨이는 그 세계에 발을 담궜다가 이제 빠져나오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묘사해내는 인물로 작가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아, 하지만 이제 크루엘라는 일종의 그 안에 또 인사이드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로네즈는 그 크루엘라가 엄마 찾아갔을 때 사고사를 당했을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 달마시안의 설정도 꽤 이제 흥미롭게 이제 이 어차피 원작 자체가 베를 달마시안이니까 이 바로네즈가 다스리는 그 사나운 개세 마리도 바로 이제 엠마 톰슨이 기르는 그 바로네즈가 기르는 그런 일종의 개들입니다. 그래서 이 크루엘라와 이 달마시안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연관성이 또 있어요. 그럼 뭐 그걸 또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는 점차 이제 실체 사건의 이제 진실이 좀 드러나게 되고 에스텔라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이 문제는
바로네즈에게 이 남자 부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 영화는 일종의 복수극을 향해서 갑니다. 예. 그러면서 전개되는 방식이 상당히 재밌어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전적인 스토리고 방식은 사실은 이제 패션 대 패션의 대결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잘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과거의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음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운드트랙만 봐도 뭐 니나 시몬이라든가 아이카인 티나 터너,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퀸, 블론디, 더 클래시 뭐 이런 사람들이 음악이 계속 흘러나와요. 뭐 이거 사운드트랙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뿐만 아니라 뭐 영화 속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음악들은 당시에 60년대, 70년대 그런 음악입니다. 스타일들은 펑크룩을 형성시키고 그 패션에서의 형식이 이 엠마 톰슨이 연기하는 더 바로네즈라고 하는 인물은 좀 클래식한 스타일의 약간 이제 하이 패션이라고 하죠. 아주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음악 그런 의상 디자인을 선보이는 스타일이라면 물론 크루엘라 에스텔라 역시 그런 스타일을 잘 알고는 배우는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은 자신의 틀에서 훨씬 더 펑크 록 스타일의 그런 의상을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네즈가 패션쇼를 하는 광장에 뭐 쓰레기차를 등장시켜서 한 장면이에요. 등장시켜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옷이 쏟아져 나오고 그 속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연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주변에 뭐 락 콘서트 같은 장면을 연상시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행동할 때 그 일종의 사건을 저지를 때 인물들인 제스퍼 호레이스와 달리 의상적인 조언을 해주는 서포트하는 인물로 아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크루엘라가 바로 이제 그 의상을 구하러 다니면서 이제 이 아티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전형적인 펑크 룩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티라고 하는 인물은. 그래서 이 크루엘라의 스타일 자체는 패션사에서 이제 뭐 제가 패션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펼쳐놨었던 그런 스타일의 그 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미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어차피 시대극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60년대, 70년대 이제 펑크 70년대 초반 정도거든요.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실제로 70년대 초반 정도의 이 펑크 룩이라고 하는 걸 선보였고 굉장히 패션계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을 이제 크루엘라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더 바로네즈의 고귀하고 뭔가 하이패션스러운 스타일에다가 파격적인 스타일의 모습들의 퍼포먼스를 이 크루엘라가 선보이면서 그런 패션의 대결에 패션의 복수의 방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영화는 이제 물리적 대결의 형태로 갑니다. 뭐 이제 이 크루엘라의 자신의 독재적인 그런 지위를 위협하는 임무를 허용하지 않는 바로네즈가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크루엘라를 탄압하게 되고 크루엘라는 또 그에 맞서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는 일종의 거기서부터 이제 하이스트 무비적인 성격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복수극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영화는 빌런으로서 성장하는 성장극이기도 하고 패션계의 세대 교체를 의미하면서 펼쳐지는 복수극이기도 하고 뭐 하이스트 무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음악들이 계속 록 사운드의 음악들 당시에 이제 그런 음악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쪽에 펑크 영화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풍부한 정서를 많이 담고 있는 영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뭐 조커로 비견되는 그러니까 디즈니의 조커라는 말로 비견되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디즈니의 조커라고 하는 영화 자체도 사실 전에도 옛날에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조커는 사실 마틴 스코세지의 택시 드라이버와 킹 오브 코미디에 굉장히 많이 빚을 지고 있는 영화고요. 그 영화를 갖다가 DC 세계관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성장사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 핍진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그런 방식을 이 크루엘라 역시도 취하고 있는 거죠. 이 영화도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런던이란 공간에 실제로 그 당시에 패션적 변화와 당시 문화혁명 같은 충격을 줬었던 시대적 배경들을 영화의 내러티브에 도입을 해놓고 미술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영화는 디즈니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커처럼 과격한 방식을 취하진 않습니다. 디즈니 영화답게 아주 좀 은유적 방식으로 사람이 제거되더라도
다른 방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온건한 영화일 수밖에 없겠죠. 패션의 대결이라고 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크루엘라라는 영화가 어쨌든 제가 기대했었던 전형적인 디즈니 영화들에 비하면 꽤 흥미로운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배우들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인물의 크루엘라와 에스텔라라고 하는 이 이중 인격의 소재, 그리고 이 영화는 계속적인 내러티브를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스텔라 역의 엠마 스톤의 목소리로 자신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중간중간 그런 자신의 감정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크루엘라라는 인물에 대입되게 되죠. 그래서 영화는 사실 이제 빌런 스토리입니다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크루엘라는 왜 이 그녀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조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조커처럼 아주 비참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디즈니 영화가 그렇게까지 또 극한의 감정까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크루엘라는 인물이 왜 빌런화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되게 백일 달마시안이라는 90년도의 영화, 그 다음에 60년대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클래식들의 그 등장하는 크루엘라가 자신의 성체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권력을 지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아주 엠마 스톤이 생동감 있게 젊은 크루엘라와 에스텔라의 역할을 아주 잘 펼쳐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말할 필요 없죠. 엠마 톰슨의 압도적인 그 일종의 빌런 연기, 거의 이제 이 사람과 크루엘라의 관계가 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이 영화 이제 플롯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모호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흥미롭고요. 영화 전체적으로도 아주 생기가 넘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마스터피스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봤던 그 공개되었었던 뭐 소위 말하는 할리우드산 오락 영화들 중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치 있는 영화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은 영화였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뭐 사실 저는 백일 달마시안에 별로 애정도 없고 백일 달마시안을 이란 영화를 그렇게 굳이 찾아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디오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영화 옛날 영화를. 근데 그 전에 뭐 챙겨봤던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영화들에 비하면 훨씬 더 좀 그 전에 영화들이 좀 약간 로우틴 뭐 10대 초반 정도를 대상으로 한 영화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전체 관람가 등급의 영화들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 크루엘라의 경우에는 뭐 등급이 어떠하든 간에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성장 스토리의 경우에는 그런 막장 드라마스러운 요소까지 약간 성인 취향의 약간 화이틴 정도가 보면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에다가 그 다음에 문화적 요소들의 그런 요소들을 끌어들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뭐 크루엘라 시간 나시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냥 뭐 영화 얘기를 막 생각나는데 떠들어봤고요. 저는 소마 52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얘기 있으면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She thought she owned everyone. It's foolish. Unhinged. Well, you're fired. Why are you speaking? I think you licked me. But there's something about poetic justice that's just so poetic. You won't admit you love me. And so, how do you have a light? Ever to know you always tell me. Get her. This doesn't have to be a scene. It really, really does. Can I remind you all that I'm doing this in heels? What was your name? Cruella. If you can make your mind up, we'll never get started. I want to make trouble. You in? I do love trouble. You have a bit of an extreme side. Yes, darling. What fun that is. She stole my dogs. I guess you must hate her. She has made it me or her. And I choose me. Don't worry. There's lots more bad things coming. Perhaps.